이 집엔 사람이 있나 없나? 영숙 언니? 예. 어? 어디 아파? 아니에요. 아침 먹은 게 체했는지 점심도 못 먹고 속이 거북해서 지금 나왔어요. 아이고. 이거 애호박 쓸어놓고서는 빈대떡 좀 묻혔는데 못 먹겠구만? 할머니는 실컷 잡세. 아이고. 나는 저기 치우면은 그냥 따면은 그냥 쑥 내려가던데 내가 좀 따줄까? 됐어요.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땄어요. 이거 전 놓고 갈 테니까 이따 영숙이하고 인근이 오면 먹으라 그래야. 예? 예. 그래서 내가 예? 그 산에서 그냥 업고 내려오면서 어? 그 산에는 그 모터로 올라오셨소. 죽을 귀신한테 데려도 그 쉬었소. 아 이러니까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말이야, 응? 도토리 따라 새벽에 올라오셨다는 게. 아 그럼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시단 말씀이세요?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질르고 그냥 그랬는데도 그냥 그 소리는 안 나오고 그 정신은 까물까물한 게 그냥 그 천지사방 그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야. 아니 약수터 뒤쪽이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그 노인네를 못 봤다 그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다들 술 취한 노인네인 줄 알고 뭐 저러다가 뭐 깨나시겠지 이러고들 그냥 다들 지나쳤다는 게 글쎄. 아이고 저런. 그 난이었으면 그 양반 오늘 꼼짝없이 죽었을 양반다. 아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? 그 아들 놈한테 내가 어? 전화를 해갖고 내가 욕을 퍼고 줬어. 어? 아니 그렇게 그 병든 노인네를 혼자서 그 산에 도토리 따로 보낼 경우가 어딨어 이거. 아니 누가요? 에, 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. 전 집으로 전화했더니 뭐래요 그 아들이? 약속 가는 줄은 몰랐고 어? 그 아들하고 며느리 둘이서 그 정로당에 가는 줄 알았다는 게그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. 아유, 별일이가 뭐고 나 저 막걸리나 한 잔 줘요. 예, 네. 그러게요. 한 잔 드시죠. 노인네 매시는 집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. 아유, 술이 아주 그냥 술술 잘 넘어간다. 할머니, 응? 안주. 아유, 우리 쌍둥이처럼 할미 생각해 드는 손님 또 없을 겨. 영숙 엄마는 집에 있어요? 아침 먹은 게 취했는지 점심도 못 먹고 누워 있어요 지금? 아이고, 그 왜 그 집은 그냥 껄핏하면 먹은 게 취해? 응? 위장이 신경성 일이야, 신경성. 아이고, 영숙이는 그 뭐 돈도 잘 벌겠다. 그 또 인근이는 그 공부도 잘하고 그 착실한데. 그럼 뭘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다고 그 신경성이에요? 돈이 문단가? 잘난 신랑 만나서 시집을 잘 가야 신경이 안 써지지. 응? 아니 근데 이영술 귀하는 왜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? 난 알아 왜 안 가는지. 나도 알아. 그 왜 안 가요? 그건 말 못하지. 나도 말 못해. 어디 외출하세요? 하도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. 저기 우리 영숙이하고 인근이가 와서 나 찾거든. 춘섭이네 식당이 있다고 얘기 좀 전해줘. 예,